네, 앞서 전해진 대로 체코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9년 만에 체코 공식 방문 성과부터 좀 짧게 좀 확인을 해보죠. 원전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먼저 윤 대변인, 윤 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 수출 관련해서 좀 원만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 사실 딴지를 걸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제 본 계약 체결이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예. 이 미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은 목적이 사실은 이제 체코라는 것이 유럽의 강자의 제조업 강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여러 가지 56건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숨은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고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원전이 무난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대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원전 계약이든 뭐든 간에 성과를 낸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거 시간 낭비나 어떤 에너지 낭비만 하는 것이냐 이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는 데를 가서 팔아야지 아프리카에 가서 나눠 들고 가서 뭐 무슨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정보 좀 들어야 되는데 체코 원전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자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에 성공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수출 관련돼서 사전 협의가 있는 뒤에 가서 성공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체코 부분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본인들의 지적재 사건을 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그걸 설득하는 시간이 걸려 있어서 예. 지금 56건의 협력 문서 그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뭔가 수주가 된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MOU 수준입니다. 네. MOU는 언제든지 깨줄 수 있는 것이고요. 막상 그게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그 원전 수주에 있어서 60%는 체코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가서 결국은 60%에 대한 체코에 예. 공사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10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류 비용 등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24조 원의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점들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세심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접근해 주는 건 맞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외교 활동을 한 것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요 만찬 회동 이야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요 회동 때 독대 요청을 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독대가 성사될지 여기가 주목이 되고 있죠.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하셨는지요? 그건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이 독대에서 이제 내년도 증원까지도 좀 논의 테이블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독대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는 모릅니다. 뭐 독대에서는 그야말로 의제 제한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서 즉답은 없고요. 공식 독대 요청이 없었다면서 이제 이게 먼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독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형식과 의제 관련해서 네. 이렇게 잡음이 있었던 적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 이후에 이제 뭐 점심 약속을 했니 안 했니, 참여하지 하냐 안 하니, 그다음에 뭐 7월 말에도 독대 한번 있었는데 그 위에 몇 분이니, 몇 분간 독대했는지.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그런 신경전이 있는데 일단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이런 신경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 네.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냥 독대를 안 할 이유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독대라는 형식을 굳이 배척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현재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이 사전에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아. 보통 이제 독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 독대를 통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 간에 예. 의제 제한 없이 여러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의정 활동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목소리는 내부적인 목소리는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예. 대표되는 목소리는 다를 수 있어도 예. 내부적인 목소리는 일치해야지만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의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목소리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발표되는 것은 의정갈등 하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그러니까 개혁의 본질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좀 우려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독대 여부를 놓고 글쎄요 이게 신경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길에도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는데 대화 없이 짧게 악수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밖에서는 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영상과 사진을 좀 봤어요. 봤죠, 예.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더 이상 게... 어떻게 화기애애할 수 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비교하는 거죠. 아, 예전에 과거와 그렇죠. 이 기준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걸 딱 그냥 보고 나서 대화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냉랭하다고 하진 않지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대표간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막역했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로 잘해서 우리 법무부장관 예. 시켰다. 우리 한동훈 장관 이러면서 썼던. 이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듯한 느낌? 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봐보세요. 지금 나오는 예. 사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 한마디도 없이 눈으로 그냥 쏘아보고 지나갔다라는 네. 점에서는 뭔가 조금 불편한 심기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독대를 집권여당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독대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참 이건 야당 대표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야 되는 사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난다는 얘기도 없고 그 와중에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두 번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등 그 가까운 분들은 그것도 번개 형식으로 저녁에 예.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집권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요청하는 상황이 됐다. 아. 이거는 뭔가 국정에 대해서 공사가 조금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런 기록을 알겠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수시로 만나는 게 언론에 공개되는 건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은 없는데 그 당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 언론에 먼저 이게 불편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언론에 먼저 이게 공개된 것이 불편한 겁니까? 미리 은밀하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공개된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 대통령의 만남 또 연락 소통 이런 부분들은 잘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전화 통화 등 수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려지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대 요청했다라는 이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자 독대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대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의 또 독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만약에 어떤 정무적 판단 문제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관계 차원이 아니고 다른 이유 차원에서 독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독대 못한 것 갖고 또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독대를 요청했는데 왜 못 받느냐. 그다음 독대 했을 때 의제에 갖고 또 한 차례 또 파동.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여당 내부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그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만남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의 형식이 이렇게까지 화두가 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이런 독대를 요청했다 독대 하냐 안 하냐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만한 이런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만났을 때 독대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돼서 그럼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나눈 말씀 내용이 거기 배석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는 거기서 언급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 화두가 있다.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독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문제가 이렇게 사전에 나온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일단 뭐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안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50명이 모인 많은 만찬 자리에서 다 터놓고 얘기해서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 뵙고 얘기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예. 그 자리에서 그날 제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역대 보면 예. 저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에 만나면 잠깐 얘기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대통령 한동 대표께 잠깐 따로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는 배석자분들이 거기서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전에 따로 만남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사전에 나가지 않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내일 만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이면택 의협 회장과 만남을 갖고요, 정부가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의 정부를 제외한 여야 의협의체 출범도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압박이죠. 아. 지금 의료대란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다행히 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지는 않았으나 예. 앞으로 첩첩 삼중입니다. 네. 날도 추워지고요. 그러면은 이 고위험군에 있는 나이 드신 고령자들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는 지금 여야가 지금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제안을 계속 던짐에도 불구하고 2천 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 그러면 정부 혼자서 일단은 어떤 변화의 추이를 없는 상황에서 여야 의장이 멈출 수 없으니 여야 의라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가 움직이잖아요. 네네. 의사단체 협의회가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해서 시급하게 현장을 돌아가게 하는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여야 의부터라도 가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4일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를 지금 현 상황을 진단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게 이 의료계획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만 지금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24일 만찬에서 독대를 요청한 이유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물러나달라는 요청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고집하지 않은 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잖아요. 네. 1,500명 증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정치권하고 의사분들의 그 어떤 의료계에 관련된 내용이 일치한다는 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안을 냈는데 아직 의사분들이 받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인 안을 내지도 않았어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참여하기 그렇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 이 협의체 출범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의사분들이 예. 참여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지금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의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하면서 여야의 반응 지금 엇갈리고 있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만 부인하신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사건 조작이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검토. 민주당이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자, 일단 그 민주당은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 검찰을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하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 여기 말고 또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에 재개할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이후에 이른바 이제 방탄 입법에 나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글쎄 민주당의 지금 행보는 너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번 총선 민심에 대한 화답을 강하게 하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해석을 줬으나 민주당 자체가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었고 네네. 22대 총선에서 또 야당에게 이런 과반 의석을 줬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 잘해봐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좀 멈추고 머뭇거릴 어떤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도 있지만요. 예. 2년 한 6개월 거의 3년 돼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 정치적 어떤 수사라고 할 만큼의 야당의 인사들에 대한 집중되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이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검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소권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켜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제대로 된 어떤 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기소권을 나누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먼지 털어서 당신 범죄자 만들 거야. 근데 재판 가서 무죄가 나와 대법원에 확정돼도 그 사람의 인생 풍비박산 나는데 그 검사는 또 승승장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국민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게 법 왜곡죄이지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구형에 맞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해석이고 검찰의 인용 구역도 좀 감정적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 등등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구형의 어떤 절차들을 찾아서 최대 구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률가시잖아요. 저 법 왜곡죄라는 게 과연 이 상황에 적당한 적절한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치인 건지 지금 상황에 나오는 것이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합당한 대응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검사가 뭐 직권을 남용하면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증거 조작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있고요.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법을 왜곡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뭔지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저렇게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하는 이런 이제 기현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게 지금 검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나중에 이제 법 해석 왜곡죄까지 판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글쎄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일종의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직업 공무원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라는 민주 기본 원리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저게 입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유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저 법에 대해서 추진하지 말라고 아마 당대표로서의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금방 그 형량 말씀, 구형량 말씀 주셨는데 저거는 구형량이라는 것은 전국적 통일을 기합니다. 네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대선 단계에서 대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허경영 씨한테 2년을 구형한 적이 있어요. 예. 두 번씩이나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네. 그 전례에 따라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감정적 구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시점이다. 저는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이 발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 최고위원이 직접 김 전 실장을 겨냥한 이유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 자체가 본인 어떤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국가론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뭐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국가론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통일학자들 내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연방국가제라고 뭐 여러 가지 주장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일 말자 이 부분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통일 말자.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통일하지 말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잖아요. 예. 통일하지 말자고 무슨 소리지?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그러니까 이국가론입니다. 예. 결국에는
통일을 위한 이국가론, 예전에 말하자면 고려연방제를 북한이 주장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남북연합 등등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3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부에서 낸 학회에서 보고서를 보면 일민족 이국가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예. 보고가 있고요. 지금도 그 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국가론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통일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이고요. 저는 통일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논쟁을 위한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예. 수사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 대변인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 내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 생각은 어떤 겁니까? 당 입장은 통일 말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다. 성급하다.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이 무슨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통일을 아예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통일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더불어서 좀 상세한 설명들. 근데 임종석 실장 자체는 대략 기분이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슈가 되는구나. 통일 문제가 사라졌는데 통일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통일의 선제 조건은 선평화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선평화 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일단 통일론을 아젠다로 띄워놓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 단체들도 이제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 국가를 인정했던 체제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통일론에서 국가 연합이라는 부분, 이 체제는 여태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한민족 통일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고, 현 윤석열 대통령도 8.15 통일 독트리에서 이 체제로는 주장을 했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잠정적인 국가 연합, 연방은 얘기를 했어도 후에 통일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에 일국가로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적이 없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현재 체제 위기잖아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체제 위기인데 저 논리에 따르면 체제를 보장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하는 북한의 그 인식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을 벌였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 목적하에 통일을 벌인 꼴이 되는 것이죠. 헌법을 벌인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대 경력에 비춰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곧 폐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0여일 남은 10월 16일이죠. 이 재보궐선거를 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신경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역 발전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국 대표는 일찌감치 호남 월세살이를 하면서 선거 지원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를 합니다. 군수선거에 당대표까지 나서는 상황.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 별 따지고 보면 작은 지자체장 선거 같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큰 불이 나는 것도 작은 부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에서 영광이라는 민주당이 텃밭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진보 진영 내긴 하나 작은 정당이 영광군수를 가져온다면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호남에서의 조국혁신당의 입지는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입지를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와 대선과 그 다음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조국혁신당의 작은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이 영광에 많은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선거이기 때문에 다소 거친 언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의 한계들이 거대의 정당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광이든 곡성이든 작은 선거지만 어떤 국민들의 주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크게 관련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국 대표는 사실 본인이 마지막 선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소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조국 신당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국 장 대표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